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데 뭐 제가 그 가수를 한 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 업종에서도 배울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많은 그 기업들의 스와트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분의 스와트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우리 중소 그 CEO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. 김연아 씨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. 원래 한국에서 무명생활 좀 하시다가 그다음에 그 왕창 떴을 때 뜨셨어서 그 일본으로 진출했죠.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K-POP의 뭐 원조 김연아 씨가 2012년도에 다 정리하고 일본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. 원래 일본에 가서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얻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뭐 물품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이혼하고 2012년도에 그 귀국을 하고요.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아무래 제목이 아무래 파티인데 그 라틴어입니다. 뭐 영어로 따지면 러브 오브 피트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건데 2013년도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 윤일상 씨라는 그 유명한 아이돌의 아주 히트 제조기 이분을 만나서 이 노래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윤일상 씨는 원래 그런 아이돌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 이런 그 트로트의 가수의 노래를 하지는 않는데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은가 했을 때 김연아 씨가 자기의 뭐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 참가의 노래를 해달라. 그래서 이 노래가 2013년도에 나옵니다. 그래서 잠깐 그 노래를 보시면서 제가 아까 왼손 얘기했는데 이 노래는 장르가 트로트가 아닙니다. EDM입니다. EDM. 여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죠? 지만 모르시, 뭐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시는 거죠. 그 EDM은 힙합입니다. 힙합.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는 힙합과 트로트의 결합. 뭐 김연자 씨가 힙합의 노래를 트로트로 소화를 아주 한 겁니다. 근데 굉장히 이제 어렵죠. 왜냐하면은 트로트는 8비트, EDM은 16비트입니다. 즉 트로트에 비해서 두 배가 노래가 빠른 거예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별거가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평생을 8비트 노래만 해본 사람이 이렇게 빠른 16비트, 뭐 예를 들어서 16비트 대표적인 게 저희 세대의 뭐 히트한 김건모 잘못된 만남 이런 건 얼마나 빠릅니까? 따라 부르기 진짜 벅찬 거죠. 그래서 이 노래를 갖고 연습하면서 몇 번 그 이 노래를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박자 맞추기도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 손에 얘기하는 게 이 박자 들어가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걸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, 이게. 응? 수십 년 해온 대가수가 박자를 못 맞추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 도전을 한 겁니다. 근데 불행하게도 2010년도에 앨범 출발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, 이게. 그러다가 2016년도에 KBS의 그 열린음악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마침 엑소와 같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.
그날 거의 관객들은 엑소가 나왔으니까 젊은 관객이 줄을 이룬 거죠. 이 젊은 관객들한테 젊은 층에 이 노래가 받아들여진 거. 이런 노래가 있었어? 그래서 뭐 알다시피 젊은 세대들은 바로 또 그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SNS에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부터 이게 뜬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아모르 파티의 뭐 가사도 굉장히 좀 좋고 또 리듬도 있고 해서 많은 아류의 노래들이 나옵니다. 뭐 대표적인 게 뭐 탈모르 파티라고 그 대머리들을 위한 노래. 이런 것들이 SNS에 유튜브상에 확 퍼지면서 김연자 씨가 그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스와트 분석을 했을 때 이 노래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어떤 그 당시에 그 환경은 뭐 2013년도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스트로트를 그래서 좀 트로트가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다시 뜨게 됐지만은 그 시기에는 거의 뭐 아이돌의 정성 시대입니다. 뭐 소녀 시대 카라가 나왔던 그런 어려운 외부 환경에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자기 해왔던 것을 버리고 그 새로운 그 시도를 한 것이죠. 거기에는 이제 어떤 자기의 과거에 그런 아픈 과거도 뭐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 노래는 굉장히 아까도 보면 이제 열심히 그 춤을 추는데, 예. 이거는 댄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트로트 가수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주 그 드레스 같은 그러한 그 아주 엘레강트한 옷으로 아주 그 구슬피게 애달프게 부른 걸 적응된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부담 없는 훈련을 한 거죠. 거기에 맞게끔 그 무대 의상도 바꾸고 또 댄스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청년서부터 이 트로시 붐이 일어나면서 같이 이제 아주 뭐 요즘 그 나온 아이 뭐 태수 형이 뜨듯이 훨씬 그 전 먼저 사회적 반응을 그 불러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가창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커피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동병상련의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서.